한채아, 차세찌와 열애 발표 전 의미심장했던 발언 시집 가야죠 조만간. 한채아가 화제인 가운데 과거 결혼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끈다. 한채아는 지난해 3월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인생 술집에 출연했다. 당시 방송은 한채아와 차세찌의 열애설이 불거지기 이전에 녹화됐다. 방송에서 한채아는 이상형에 대해 왜소한 것보다는 덩치가 있는 사람이 더 좋다. 남자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시집 가죠. 조만간? 이라고 요지를 남겨 차세찌를 염두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한채아는 오는 5월 차세찌와 결혼식을 올리며 4일 임신 소식을 전했다.